네, 경이로운 소문으로 이어갈게요. MTNW 이영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금요일,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수익 진짜 잘 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SPG 올라와 있는데 쉬어가던 로봇주들이 다시금 튀는 오늘입니다. 오늘 SPG 21% 수익 기록하고 있고 4거래일 연속 상승, 지금 이 시간에도 4% 안팎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네, 우선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지금 로봇주들이 좀 과도하게 고점에서 좀 조정이 나온 자리,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자. 이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우상향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10%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로봇 일정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미리 선조정을 좀 받은 자리에서 순환매 상승,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6월 달에 로봇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SPG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이후에 좀 갭자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또 로봇주들 순환매 상승이 나오는 바닥권에 있는 로봇주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 말씀도 좀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SPG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지금 우상향이 나온 뒤에 지금 갭자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갭자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11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다시금 오늘 한번 고점까지 한번 홀딩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PG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좀 강하게 튀어가고 있는데 더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말씀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아진 엑스텍입니다. 역시나 로봇주고요. 지금 이제 수익률 화면에는 1월 6일자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47%의 수익 중이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뜨기 전에 화요일에 말씀 주신 건데 어디까지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XR 기기 관련주로 해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플러스 모멘텀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진엑스텍이 로봇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플러스 XR 기기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PG가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숭고르게 나온다라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순환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로봇주 이걸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좀 부합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진엑스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못한 이런 로봇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XR 기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일단 5일선을 타고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스권을 지지한다라면은 슈팅이 가볍게 또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1차 목표가로 지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졌던 고점 11,200원 부근까지 일단 홀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럼 오늘 같은 이 날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겠네요. 네, 오늘도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 중 하나가 아진엑스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안 오른 로봇주 아진엑스텍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1,200원 보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받았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수익 3%가량 나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우선 한국종합기술은 지금 현재 지금 약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좀 자리를 만드는 이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 제가 모멘텀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에서 좀 추천을 해보자 이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멘텀은 뭐냐? 지금 가덕도 신공항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산 엑스포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6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종합기술이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모멘텀을 덧붙이면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자리에서 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어제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상승 추세가 나온 이후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슈팅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홀딩 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받았지만 여전히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AS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종합기술도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실지 궁금한데 자, 소문 열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힘을 쓰겠다라는 건데 원격 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육성에 집중을 하겠다,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격 의료 관련해서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우선 지금 복지부와 정부에서 지금 의료 데이터 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좀 성장을 하겠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발표가 되면서 지금 원격 의료, 원격 의료 관련 주들이 지금 상당한 시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산업 육성에 대한 좀 성장 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정책 모멘텀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트리거가 지금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인원 소문 방송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인성정보라는 의료기기,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관련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성정보가 오늘 너무 급등이 지금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경인원 소문에 말씀드릴 거는 원격 의료 관련해서 좀 순환매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오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종목명은 인피니트 헬스케어란 종목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금 육성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의료 영상 저장과 그리고 전송 시스템 이 사업을 하면서 원격 진료 의료 서비스 관련한 모멘텀을 받아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장주가 인성정보로 인성정보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5,670원입니다. 5,67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말씀드릴 때 좀 호가가 좀 튀었기 때문에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추천드리고 5,550원에서 5,640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6,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받았는데 위원님 그럼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연속성이 좀 부재 중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100원으로 손절가는 5,000원으로 흐름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위원님의 관심 섹터 요즘 이 관심 섹터 안에서 급등주들이 많이 나와서 자 오늘은 LFP 배터리 주셨는데 인산철 리튬 관련한 배터리죠. 오늘 뭐 관련한 종목들이 갑자기 아래에서 급등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대보마그네틱도 자리하고 있고 위원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지금 앵커님이 딱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시장의 특성입니다. 제가 경인호 선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종목들은 낙폭가대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바닥권에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했는데 대보마그네틱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3월 달에 대부분 지금 고점을 찍고 상당히 지금 과도하게 지금 조정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지금 시장 트렌드는 낙폭가대 종목들의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에 부합되는 좀 섹터가 또 오늘 LFP 배터리 이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 업계 기존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전기차 업계에서 기존 전기차 배터리 대비 가격이 저렴한 이 LFP 배터리를 가격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들 역시 지금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지금 찾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금 늘어날 수요에 따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지금 저점 자리에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주를 오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캠트로스란 종목입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 2차전지 전액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LFP 배터리 확대 움직임에 따른 전액 수요 증가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전액 수요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캠트로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13,000원까지 급등이 나온 이후에 LFP 배터리가 최근에 잠잠했습니다.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고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하지만 지금 추세를 돌려놓는 이런 쌍바닥 자리가 형성이 되고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9,22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캠트로스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는 흐름이다 말씀을 주신 만큼 아마 뭐 2차전지 들고 계시지 않다면 캠트로스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 주 또 시초가 공략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400원, 손절가는 8,000원 보겠습니다. 뭐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 진짜 많은데 위원님께서 뭐 또 소통방에서 말씀 주시고 있죠. 네. 제가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무료 방송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 최근에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 그리고 지금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입장에 계시면 제가 다음 주도 무료 방송 공지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종목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또 상세하게 전략도 나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위원님 여기서 또 보내드릴게요. MTN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